여름을 잘 이겨내준 다육이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 조금 밤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냥 성인 남자 두세 명이서 하는 양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오늘도, 매장에 일찍 못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매장에 뭐 일찍 못 나오는 이유는 일이 제가 이 물건 양은 거의 한 200평량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이게 혼자 할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나와서 뭐 이렇게 저녁까지 있지를 못해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유동 있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매장에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농사일이 너무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를 그래서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성인 남자 한 두세 명이 하는 양을 해야 됐어서 또 이렇게 또 오후에 나오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매장에 여기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한은 제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이 탄력 받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확실히 탄력이 받지요. 지금 밤에 찍어서 그런데 제가 낮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탄력이 받죠. 근데 이거는 자 보십시오.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 이거 지금 연장 3일이 이틀을 주다가 뭐냐면은 하루는 그 비가 왔기 때문에 며칠 쉰 다음에 물을 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때 물은 한 달에 한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육이 성장에도 좋고 다육이한테 아주 좋은 환경이 그 날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겉흙이 마르시면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은 그 정도는 계속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연장 이게 3일 준 거예요. 지금 이쪽에 애들이 덮여졌죠? 저쪽 아이들은 좀 찌글찌글한 아이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이렇게 펴지는데 더 오래 걸려요. 이제 요쪽에 있는 아이들의 수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더 빨리 펴지는 거예요. 자, 25도, 25도인데 올해는 좀 날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도에서 한 15도 사이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찌글찌글 하거나 아이들이 물이 고플 때는 겉흙이 이렇게 1cm를 파보셔갖고 겉흙이 마르시면 연장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는 계속 주셔도 됩니다. 아주 듬뿍 말고요. 이게 샤워기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죽진 않습니다. 뭐 죽을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금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탄력 받죠? 이 아이들도 이쪽에 금 쪽에 있는 아이들인데 지금 탄력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찌글찌글한 아이들은 이제 몇번더 줘야 활짝 핍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이거 나중에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밭에 물 줬지요. 근데 조금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을 조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조금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지금 보니까 죽는 아이들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밤에 여러분들이 봐서 그런데 탄력을 받는 게 지금 보입니다. 아,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 성공했어요. 죽을 애들이 많이 없네요. 너무 기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밭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맞았습니다.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물을 주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여름에 저는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밭을 말려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추 탄저병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달기도 탄저병이 오거든요. 올해는 여기 밭에도 지금 탄저의 기운이 없습니다. 워낙 제가 살균 살충제를 좀 철저히 했었고, 그리고 뭐냐면 그 한여름에, 아이고, 막 찌글찌글한데, 제가 여러분 물을 안 줬잖아요. 이게 탄저병도 물하고 만나면 얘네들이 한 뭐더라, 그 고추를 쳤을 때그 위에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 뭐몇 미터야? 우리가 하면 1미터? 1미터 이상이 얘네들 탄저균이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육이는 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탄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번지죠, 여러분. 자, 탄저병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 여름에 선풍기로 드라이하게 말리고 땅을 건조하게 말리는 겁니다. 물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달팽이들 어저께 제가 이제 저쪽에 그 삼목판을 보니까 달팽이 밑에 많더라고요. 앞에 쪽은 뿌렸는데 뒤에 쪽은 안 뿌렸거든요. 많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탄저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죽어버리니까 여러분이 그걸 탄저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탄저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팽이로 죽을 수도 있고, 잿빛 곰팡이로도 죽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름에, 왜냐면은 이 물건이라는 게한 군데서 오지 않아요. 이 농장, 저 농장부터 시작해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철저히 다육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히 지금 살균 살충제를 주고 있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묻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곰팡이병이라든지 아니면 잿빛곰팡이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자, 그거를 최소하게 안 죽게 만드는 방법은 여름에 드라이하게 말린다. 그죠? 그리고 이런데 하엽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하엽은 절대 띄지 말고 그 다육이 본체 하엽은 절대로 띄지 말고 그 옆에 그 지저분한 그 하엽들은 다 정리를 해준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많이 죽지 않습니다. 100%안 죽는 건 아니지만 많이 죽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탄저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름에 밭에 물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여름이 오기 전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두세 번을 하셔서 철저히 그거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흔한 칼슘제도 한번안 주잖아요. 뭐 칼슘제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키워요. 여기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쪽도 다이 있는 애들도 뭐 칼슘이니 뭐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뿌려요. 저는 뭐 그런 거 약도 안 했었고 이번에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다육이들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생기를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노지에 있는 애들은요 퍼펙트하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을 열고 닫고의 기준이 있다 없다? 문을 여셔도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잖아요. 9도로 뭐 대전에 한번 떨어졌지만 그 정도로 갖고 뭐 얘네들이 성장이 안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성장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측창 열고 가세요. 혹시라도 측창을 안 열어서 또 아이들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 계신 분들은 측창 열고 아이들을 물을 주셔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밭에도 아이들 성장합니다. 지금 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살균 살충제를 한번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한번더줄 겁니다. 자, 더 복잡해졌어요. 왜냐면, 앞으로 날씨가 어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칼슘제도 이번에는 한번 줘보려고 해요.
칼슘제를 주는 거와 안 주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밭은 제가 뭐 상토하고 마사뿐이 안 썼기 때문에 뭐 여러분 좀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포트분에 요 아이 아니 지금 요 아이들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얘네들도 요런 아이들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이쪽에 지금 다이 이쪽에는 지금 밤이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이들도 지금 이쪽 아이들도 이렇게 봐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아이들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은 물을 넉넉히 줘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노지에도 마찬가지고, 노지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마찬가지고, 하우스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물 지금 비 맞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비가 작년에는 가을에 많이 왔지만 여름에 많이 왔고 지금 오지 않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이거는 단비예요. 단비 맞추셔도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 아이들 지금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찌글찌글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물을 몇 번 더 줘야 아이들이 확 핍니다. 그거는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죠. 아주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을 한 거를 이어서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흙이 마르시면 물을 연속적으로 아까도 반복하지만 3일에서 일주일 상관으로는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이게 그 아이들이 이게 뭐냐면 물을 조금 많이 좀 머금고 있어야 겨울을 견뎌요. 왜냐면 겨울에도 여러분 뭐 곰팡이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예방하는 거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냐면 물을 안 줘요. 지금은 물을 만땅으로 줍니다. 이 밭도요? 이제 겉흙이 지금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노하우인데, 저가 했던 노하우인데, 저는 사실 많이 안 죽어요. 밭에 있는 아이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죽는 아이들은 저 밑에, 다이 밑으로 겨울에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사실 여름에는 많이 죽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삽목판도 밖으로 빼고, 이쪽에 있는 애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밭에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에서 4일 조금 연속으로 주셔도 되는데 비 오는 날은 주지 말아야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주고 비가 와서 쉬었다가 겉흙이 마르면 속흙은 상관이 없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또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탄력을 받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탄력을 여러분 받게 한 다음에 잘 들으세요. 한번 살균 살충제 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기온이 적심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적심을 다 언제 약 바르고 하고 있어요. 임하는 거를 다 적심을 해야 되는데 최소 50평에서 100평 애들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약 바르고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애들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죽지 않게끔 한 다음에 적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좀 애들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숨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이 지금 마르면 또 물을 한 번 더 주셔요.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또 말르면 더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대신에 저는 측창을 꼭 열고 갑니다. 측창을 꼭 열고 가요. 이게 왜냐하면 통풍이 되게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살균 살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적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죽는 아이들 많이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적심을 그런 식으로 지금 약을 살균 살충제 두 번을 하고 예전에는 한 번만 하고 했어요.
제가 항상 이 적심을, 여러분 적심,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매장에서 적심 하시는 분들 혹시 잘 들으세요? 약값도 무시 못해요. 그 바르는 그 약 있잖아요.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그 약값 여기다 다 하면은 본전도 안 나와. 하실 거면은 그 살균제 있잖아요. 그거 개어서 이렇게 바르셔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제 귀한 아주 뭐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니면 그냥 하셔도 돼요. 지금은 하셔도 되는데 뭐냐면 적심을 하기 전에 살균 살충제를 충분히 하셔서 이 밭의 그 상황을 좋게 만들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적심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적심을 여러분 예전에는 조그만 것도 적심해도 됐어요. 근데 조그만 거 적심하면 안 돼요. 그때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밭에 아무리 내가 살균 살충제를 하고 충분히 뭔가를 했더라도 여러분 뭐냐면 최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온도 기온 뭐 습도 이런 게 안 맞으면 밑에가 죽어버려요. 그 현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적심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많은 거를 다 뭐 이렇게 어떤 그 뭐 약을 바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상일 때 내가 이 밭을 최상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적심을 하라는 거예요. 살균 살충제 좀 주십시오. 밭을 한 두 번 주셔요. 네. 건강하세요.